시험하면 팔꿈치 엘보 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천천히 보면 그렇죠. 자, 안녕하십니까. 덕콕 배드민턴의 이동성 코치입니다. 스매시 클리어 잘 안 되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스매시와 클리어에서는 팔을 던지면서 이 손목까지 사용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스윙 안에 손목이 자연스럽게 이제 녹아들게 해야 되는데, 마지막 스윙의 회전 중에 손목까지 잘 들어와서 스윙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보시면 이제 손목이 자연스럽게 들어간 거고요. 이런 거는 이제 손목이 들어가지 않은 거죠. 클리어나 스매시가 팔을 던지면서 손목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사이드암 스트로크에서도 이 스냅을 던지는, 그렇죠? 직선으로 철저하게 이 손목 발달을 시켜놓고서 스윙을 다양한 형태로 중심에서부터 던지고, 중심에서부터 던지고, 중심 축에서부터 던지고, 중심에서부터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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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중심 축에서부터 이렇게 파생을 시켜나가는 이유이기도 하죠. 손목은 막 과하게 꺾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윙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깨에 부담을 줄여주는 건 손목이에요. 막 어깨에. 여기 어깨 엄청 부담되죠, 그쵸? 어깨에 부담을 줄여주는 건 당연히 손목입니다. 가볍게 쳐도, 그쵸? 이렇게. 이런 손목에 대한 어떤 부담을 줄여주는 건 팔로우 스윙이에요. 손목을 사용하고, 예, 팔로우 스루 동작이죠. 당연히 손목을 사용하자마자 팔로우 스루 동작이 나와야지 이 스윙에 대한 가속을 그대로 손목이 온전하게 받아낸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손목에 무리가 가겠죠. 자, 오늘은 어깨랑 팔꿈치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에 대한 영상을 조금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분에 대한 영상을 3개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어떤 스윙이 잘한 건지 어떤 스윙이 잘못한 건지 한번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구분하기 힘드실 거예요. 아마 못 찾으실 겁니다. 자,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스윙하죠, 그쵸? 첫 번째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스윙하죠, 그쵸? 어때 보이나요? 이렇게 하면 팔꿈치 엘보 오겠죠, 그쵸? 팔이 미리 펴져서 이렇게 임팩트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쵸? 엘보 올 수 있습니다. 자, 백도 한번 볼까요? 말씀드린 대로 항상 마지막 회전축 손목에 들어가지 않죠. 자, 팔꿈치에서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클리어. 다시 한 번 더. 어깨가 마지막 회전축으로 끝나고 있죠. 어깨에 또 회전축이 이동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쵸? 이러면은 어깨 부상 오죠. 이게 다 어깨 부상 오는 동작입니다. 그쵸? 이렇게. 이렇게 다 어깨 부상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마지막 회전축이 어깨에서 끝나는 거예요. 어깨에서 이렇게. 큰일 납니다. 처음에 이제 찾아오셨을 때 영상이고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기 힘드실 거예요. 한번 봐볼게요. 자,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영상이에요. 자, 두 번째. 자, 한번 봐볼게요. 자,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팔만 보는 거예요. 자, 테이크백 동작에서 하고, 자, 테이크백 동작에서 백스윙 만들고, 그렇죠, 손목까지 회전축이 들어왔죠.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아주 정상적인 스윙이에요. 마지막 회전축인 손목까지 급격하게 이동을 시킨 거예요. 손목 사용하고 떨어지고 이렇게, 그렇죠? 자, 한 번 더. 빨리 보니까 잘 모르시겠죠, 이 손목 사용한지 손목을 사용 안 한 건지. 자, 한 번 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천천히 보면 그렇죠. 이게 손목이 아주 잘 사용됐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죠? 아주
잘 사용이 됐죠. 자, 요 부분도 이 부분도 어때 보이나요? 스윙이 빨라서 잘 안 보이죠. 자, 천천히 한번 봐볼게요. 자, 어깨에서부터 회전축을 이동시켜서 팔꿈치, 손목. 그렇죠. 아주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네, 두 번째 영상이었고요. 자, 이번에 세 번째. 자, 이번엔 어때 보이나요? 손목이 제대로 사용된 것 같나요? 제가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게 팔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교육할 때 굉장히 냉정한 편이에요. 조금이라도 이탈되면은 못 넘어가는 성격이거든요. 자, 이것도 잘 모르겠죠. 크게 뭐 문지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천천히 한번 봐볼게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사용된 거냐면 어깨 회전축에서 거의 끝난 거예요. 보이시죠? 천천히 보니까 보이지 않나요? 이제 이렇게, 그죠? 이거 손목까지 급격하게 회전축으로 이동을 못 시킨 거예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깨에 부상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빨리 한번 볼게요. 그렇죠. 자, 다시 천천히 봐보면,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깨에 부상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어깨가 되게 많이 이동했죠? 앞쪽까지, 그죠? 너무 이동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열린 축에서 각각의 분절을 어깨, 팔꿈치, 손목 이렇게 이동시켰고요. 그죠? 빨리 보면, 그죠? 아주 잘 던지신 거예요. 스윙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오른팔이 어깨, 팔꿈치, 손목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팔로우스루 동작. 자, 천천히. 손목 아주 잘 사용되죠. 그죠? 이렇게. 자, 이번 손목 사용이 됐나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애매해서. 자, 손목이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 자 봐볼게요. 자, 어때 보이나요? 그렇죠. 이번에는 손목이 넘어오질 못했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어깨 회전축을 이동시켜서 손목까지 급격하게 회전축을 이동을 못 시킨 거예요. 이렇게 뻗대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뻗대지면 안 되세요. 어깨 부상입니다. 어깨 부상.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 그 본인 영상을 좀 촬영하셔서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